할렘이 자리잡고 있는 길게 뻗은 맨하탄의 북쪽과는 반대 방향인 남쪽을 향해 내려가다 보면 스트릿을 나타내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다가 어느덧 숫자가 끝나고 이름이 붙은 스트릿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남쪽을 향해 걷다 보면 모든 골목을 다 한 번쯤은 지나가 보고 싶은 소호, 차이나타운을 지나 로우 맨하탄을 향해 그리고 다시 더 로우 이스트 사이드 강가를 향해 가다 보면 풀턴 스트리트, 펄 스트리트, 워터 스트리트 등 물이 가까이 온 듯한 이름의 스트릿을 지나 사우스 스트리트 시포트에 이르게 됩니다. 끊임없이 펼쳐진 빌딩을 지나고 때로는 좁고 복잡한 곳을 지나 그곳에 도착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빽빽한 빌딩 숲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장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92년 처음 뉴욕을 여행하기 위해 미술관, 갤러리, 서점, 지하 1층을 포함해서 6, 7층 정도 건물 전체에 각종 미술 재료를 판다는 차이나타운에 지금은 문을 닫은 펄 페인트까지 그리고 그 당시 막연하고 궁금해하던 컴퓨터를 맥 SI로 배우던 터라 뭔가 컴퓨터에 관한 것도 보고 싶고 등등 여행 안내 책자도 별로 없던 시절 세계를 간다라는 여행 안내 책에 열심히 북마크를 하며 준비를 하던 중 먼저 뉴욕을 방문했던 지인이 시간이 되면 맨하튼 남쪽 끝 시포트에 가기를 권했습니다. 머릿속에 가고 싶고 보고 싶은 것들의 우선순위가 미처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짧지 않은 여행 일정이었지만 뉴욕에서 만날 지인들과의 일정도 생각하면 선뜻 우선순위의 앞쪽에 자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잊지 않고 세계를 간다 뉴욕편 뉴욕의 역사는 로우 맨하탄에서 시작되었다로 시작하는 로우 맨하탄 안내 페이지까지 북마크를 하고 뉴욕으로 갔습니다. 처음 가는 뉴욕이라 지인들의 도움을 받으며 다니다 보니 어느 틈엔가 미처 생각지 못한 허드슨 강가와 베러리 파크 그리고 사우스 스트리트 시포트에 이를 때쯤에는 누군가 뉴욕 관광을 안내해 준다면 아마 계획에 없어도 시포트로 데려가 줄 거라는 지인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1822년에 시작되었다는 전국에서 가장 붐비는 곳 중에 하나인 풀턴 어시장과 오래된 붉은 벽돌 건물의 상점, 카페들, 그리고 돌이 깔린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나무 판자로 깔린 것을 걷게 되고 브루클린 브릿지가 한눈에 보이는 이스트 강가에 커다란 돛대를 단 여러 채의 범선이 정박해 있고 붉은색 건물 전체에 피어 17이라고 크게 쓰여 있으며 브루클린 브릿지를 좀 더 잘 볼 수 있는 테라스가 있는 쇼핑몰 마치 보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행객인 것 같은 여행 중 잠깐 스치듯 들린 시포트였지만 그새 며칠 전엔 뉴욕과 사뭇 다른 모습은 뉴욕 여행 중 기억에 남는 것이었습니다. 이스트 강과 함께 로우 맨하탄 끝에 위치한 이곳은 1625년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의 중요한 전초기지였다고 합니다. 거의 4세기 동안 상업의 최첨단에 있었으며 1860년까지 시포트는 24시간 연중무휴의 상업 중심지로서 잠들지 않는 도시라고 불리우는 뉴욕시의 경제를 미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곳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1930년에 이르러 대부분의 배들이 입항하기에는 항구가 너무 좁아졌고 화물선들은 대부분 웨스트사이드와 호보켄에 정박하기 시작하였으며 1950년대 후반까지 피어 15, 16, 17은 거의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1970년대까지 풀턴 어시장의 싱싱한 어획물 중 상당수가 배보다는 트럭으로 배달되고 있었고 시는 1977년 이 인근을 역사적인 지구로 명명했다고 합니다.
70년대 중반 당시 세계를 강타한 오일 쇼크로 인해 뉴욕은 거의 파산 직전이었으며 맨하탄은 범죄와 마약으로 변해갔습니다. 78년 맨하탄 출신의 에드 코우가 뉴욕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뉴욕을 살릴 수 있는 뉴욕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바꿔놓을 필요를 절감하고 도시의 이미지를 쇄신할 캠페인 개발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고용하는 파격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I love New York이라는 공식 슬로건이 탄생했으며 뉴욕시의 도시 마케팅 전략은 관광사업의 호황으로 이어졌고 I love New York은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도시의 로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에드 코어 시장은 1960년대와 70년대 뉴욕을 떠난 뉴요커들이 안전하게 교외로 보이는 환경에서 쇼핑하고 여가를 즐기기 위해 맨하탄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하며 시포트 재개발을 위해 1978년 취임 직후 보스턴과 볼티모어에서처럼 명소가 된 축제시장이라고 부르는 도시상가를 만드는 것이 떠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관광객들과 점심과 저녁으로 로우 맨하탄의 직장인들을 그리고 쇼핑을 위해 오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목표였으며 1979년에는 보스턴과 볼티모어의 마켓플레이스를 만든 루즈 컴퍼니에 의해 재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시포트 1단계는 1983년에 개장했으며 1985년 9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종류의 도시명소 사우스 스트릿 시포트의 3층짜리 복합 건물인 피어 17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뉴욕 사람들이 뉴욕을 벗어나기 위해 가는 사우스 스트릿 시포트라고 표현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시포트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90년대 불황과 93년 세계무역센터 폭탄 테러 그리고 2001년 불과 몇 블록 북쪽에서 일어난 9.11의 비극은 그 지역을 강타했고 2005년에는 183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풀턴 어시장이 브롱스 헌츠 포인트로 옮겨졌으며 맨하튼의 다른 지역이 발전할수록 예전의 활기참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2012년 10월 말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시포트는 많은 침수로 손상을 입었으며 문을 닫는 사업장과 심각한 사업 감소로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현재 피어 17 소유주 하워드 휴즈사는 이 지역의 광범위한 재개발 일환으로 시포트에서 가장 유명한 쇼핑 지역인 피어 17을 철거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으며 지금 그려지고 있는 이 피어 17은 2013년 9월 9일을 끝으로 28년 만에 문을 닫게 되어 더 이상 그곳에서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2018년 거대하게 빛나는 유리 건물인 시포트 피어 17이 새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시포트의 재개발 역시 사우스 스트릿 시포트의 옛 모습을 지키려는 수많은 단체와 지지자들의 계속적인 헌신적인 노력과 힘, 그리고 그보다는 뉴욕을 더 새로운 뉴욕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자들의 끊임없는 개발을 위한 도전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포트는 맨하탄에서 가장 오래된 동네인 11블록의 역사 지구를 비롯하여 주변의 많은 곳들이 역사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수많은 랜드마크가 있는 곳으로 2015년 미국 역사 보존 협회는 사우스 스트릿 시포트를 가장 멸종 위기에 처한 역사적 장소 11곳의 목록에 올렸다고 합니다.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뉴욕 생활로 인해 여행 중 스쳐 지나듯 들린 시포트를 꽤나 오랜 기간 동안 다닐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만난 시포트 피어 17이 반가워서
낯선 뉴욕에서 마치 오래된 동네에 다시 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누군가는 너무 복잡하고 정신없는 관광지라서 싫다고는 하지만 가끔은 방학인 것처럼, 때로는 휴가 느낌처럼 불터널 시장의 비릿한 냄새를 맡으며 해질녘 브루클린 브릿지도 보고, 1년 내내 크리스마스 장식품을 파는 가게 덕분에 항상 크리스마스가 곧 올 것 같은 즐거움을 느끼며 다시 시내로 들어오면 여행을 다녀온 듯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직은 통행이 자유롭진 않지만, 그때 그곳의 모습은 아니더라도, 많이 변한 모습으로 있더라도 몸과 마음만큼은 그때처럼 자유롭게 그것을 찾게 된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갈 수 있었지만 잘은 몰랐으며, 지금 조금은 알게 되었지만 그때 그곳으로는 갈 수 없는, 오래전 뉴욕에서 마치 또 다른 뉴욕으로 여행을 떠나는 듯한 느낌을 주었던 그곳, 사우스 스트리트 시포트 피어 17에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남깁니다.